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며 혁신의 기치를 세웠지만 끝내 당내 세력의 반발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위원님 끝나시는 분들 질문 받으시는 분 한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수고했어요. 오늘 회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원래 제 자리로 돌아가 뭐 공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 이렇게 전해를 지는데 어제 회동성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어이. 글쎄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제일 궁금한 거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이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치신 상태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김기현 대표랑 협상했는데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오늘 혁신위원들이 공관위원으로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 기준 혁신이가 당을 위해서 보여줬던 여러 안들은 땅속에 묻혀있는 것 같지만 적정한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월요일 날 고고로 혁신의 활동은 다 종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러면 김기현 대표께서는 어떤 부대를 준비하셨나요? 앞에 앉아주세요. 마지막이신데 이렇게 혁신이가 할 일들은 다 했다. 그래서 조계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저기 이제 활동 종료로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의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서로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정장으로 민생에 발목 잡힌 상황을 놓고도 여도 야도 상대방 탓을 하게 바쁩니다. 자,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원내대변인 윤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티켓을 들고 계셔서 박수를 보내주세요. 네. 유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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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유린 국회 무시! 유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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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사로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린됐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로 국민의 인권과 노동자의 정당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공정한 언론 자유를 훼손시켰습니다. 다음 검사 이정섭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 중독, 민생 포기,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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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한 번 이상씩 탄핵을 1탄핵을 상습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로지 민주당의 권력 유지,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의 심판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는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편파적인 국회 운영, 국회의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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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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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를 지켜야지. 국회 운영에 염증이 있는 건데.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기업인들과 함께 떡볶이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가장 맛있게 먹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엑스포 유치했을 때보다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예, 맞습니다. 진짜 맛있네, 진맛이네. 떡볶이 떡이 떡볶이 떡이 아니야, 어렵다. 원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찍으면 가겠다. 그 앞에서 이제 떡볶이 하나 다 들고요.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튀기가 아, 예, 직접 튀기다 만듭니다. 아, 예. 예. 고구마. 예. 미국하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그래도 맛도 부산도 발전시켜줘야 합니다. 걱정 많이 마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맞습니다. 많이 드셔가세요. 건강식이에요. 식사를 너무 많이 하고 오셨나 본데. 많이 먹었어요. 아, 드셨어요? 건강식품 여기 다 있는 거. 잘 식사하십시오. 아, 예. 잘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kg. 이재명 대표는 연탄 몇 장을 지고 배달에 나섰을까요? 네. 대표님 혹시 그 이상민 의원 탈당에 대해서 입장 안 내면 내려가세요. 혹시 이유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위험합니다. 내려가세요. 아니 여기서 누가 억수가 주임을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재명. 하나의 무게가 3.65kg. 그렇지. 잘 싸우셨는데? 자자자자. 주는 사람은 빨리 주는데. 완전 콤비어벨 탔어. 콤비어벨. 조금만 천천히. 6장. 아, 대표는 4장. 2장만. 대표님 또 한마디요. 대표님 앞으로 가시면 안 되니까. 한 번만. 가운데로 좀 다시 쳐보세요. 아니, 저녁에 한개요. 아, 그래, 한개요? 너무 좋아. 고마워야지. 아니, 여덟 장 가져가세요. 오케이. 거기로 다 질문을 가시면 됩니다. 오, 피들고 연탄 배달 봉사를 여기 의자에 아예 되는 세상을 만들게 그러게요. 안 해도 되게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LH, SH가 공공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서민들이 사실은 입주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전 정부에서 하는 건 하나도 안 해요. 전혀 진행해. 저기 제주가 집집이 딱 좋은 집인데 제주가 안에 집이 있어요. 안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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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저기 제비들 많이 앉아있는데요. 제비가 너무 커져버려요. 네. 아유 정말 구별 못하나요? 요즘은 유기농을 안 하니까 제비 먹이 없어요. 맞아요. 네. 진짜 제비 먹이 없어요. 쟤네들이 다 이쪽으로 앉아있어요. 정편이 보려고. 저게 비둘기예요. 아 그래요? 성북구에 비둘기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재밌는 줄 알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죠. 야당은 주요 장관들의 총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가 있어요. 몇 개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죠. 장관님 필요한 게 있으면 상임위 마치고 하십시다. 네, 곧 상임위에 집중해야 되니까. 아, 네. 장관님에게 인천 개항을은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상임위 마치고 하십시다. 이번 개각에서는 내각 구성원의 다양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생 포기, 경제 포기 인사입니다. 책임을 지고 경질을 해야 될 인사들을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그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짧게 백발 한마디만
100개만 오 무슨 네. 이 가운데 좀 보십시오. 걔가 발표가 됐고 총선 출마자로 명단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으신다면 좀 준비 중이신지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마 의사는 있으신 거죠? 네네. 지역구는 어디 정도?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리된 거 있으시면 아 잠깐 이거 한 전세 사기는 최근 몇 년간 집값과 전세값이 이 자리에서 뵙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기사들이 과로, 과적, 과속 환경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이분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까, 장관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조금 이따 40초 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서로 뭐 입이 아픈 사안인데요. 추가 질의 드릴 테고요. 장관님은 답변하시기 전에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유종의미를 거두시고요. 뭐 유종의미가 거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문회 해봐야 아는 거니까. 바닥에 앉은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개항을 든 총선 현재 출마 의지는 좀 여전히 계신가요? 제가 뭐 특정 지역이나 뭐 특정 형태를 지금 정해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30대의 정치에 입문해서 민주당과 다섯 번 선거를 치러서 접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